물리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Fundamentals of Physics 제10판입니다. 10th edition이죠. Extended 버전이고 Joel Walker라고 하는 분이 저술하신 책입니다. 클리브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로 계신 분이죠.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1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두꺼운 책이고 이 책, 이수근 수업을 들어서기 전에 사전 이수 과목은 프리캘큘러스입니다. 프리캘큘러스를 마치고 캘큘러스 공부를 하면서 물리학 책, 물리학 공부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운동 개념, 그리고 전기와 자기 개념, 그리고 상대성 이론까지 좀 다루게 됩니다. 물론 핵도 다루고 원자 핵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전반적으로 물리 고등학교 혹은 대학 교양 수준에서 다뤄야 될 물리는 모두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과 출신들이 알아야 될 물리 지식들은 다 다루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물리학을 공부를 하는 건데 자기가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물리학하고 관계가 없는 일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이라든가 혹은 법원, 인공지능 변호사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물리학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굳이 이 수업을 안 듣더라도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경우 뭐 로보틱스라든가 뭐 하여튼 이과 계통, 자연과학 계통의 어떤 시스템을 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 물리학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물리적 법칙을 모르면서 로봇을 만든다거나 혹은 자율주행 차량을 설계하거나 교통물류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뭐 재반 어떤 장치와 기계를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전체 에피소드 수는 약 300개입니다. 300개이고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고등학교,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정도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딱 맞지 싶습니다. 그러면 제 첫 장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